꽃에 물들다 꽃물. 안녕하세요, 동아인 여러분. 꽃물의 DJ 김민영입니다. 오늘로써 학교를 다닌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여주 전까지만 해도 개강 증후군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학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마다 눈뜨기란 정말 힘드네요. 특히 해운대처럼 먼 곳에 사는 친구들은 9시 수업하는 날마다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 친구들을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정말 안쓰러워요. 그런데 수업 시작 전 지각하는 학생들을 보면 꼭 자취하는 애들입니다. 집이 가깝다고 여유 부리다가 늦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일이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안심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조금만 더 공부하면 목표에 도달하는데 나태해서 추락해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또 나보다 뒤떨어져 있던 친구가 눈 깜짝할 새 날 앞서 있는 일도 있죠. 눈앞에서 목표를 놓치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나태라는 장벽을 넘어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 있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갓세븐의 플라이. 너는 3월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너스라는 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플라타너스가 사랑하는 법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늘을 만들어 누구든 쉬게 하는 것은 큰 사랑이자 사모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넓은 그늘이 되어주는 플라타너스의 꽃말은 용서입니다. 우린 플라타너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내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해주는 게 의례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의무가 아니죠.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하나요? 저는 이런 용서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메비우스의 띠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는가 물어봤죠. 한 친구는 자기 엄마를 용서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10살 무렵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야근 때문에 언니들은 한참 공부할 때여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죠. 어머니는 서울의 장애인 삼촌을 돌본다고 친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무겁게 짓누르는 공기가 어색해 빈집에 대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10살짜리 꼬맹이는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육수도 없이 소면을 삶아 먹는 게 고작이었죠. 청소하는 법도 몰라 바닥이 끈적해져도 그것을 닦을 줄 몰랐습니다. 친구는 가족 중 유독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기나긴 외로움을 겪으며 엄마에게 미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원망해도 사랑하기에 미운 감정은 집착으로 드러났는데요. 딸의 집착에 지친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러냐며 운을 뗐습니다. 그때 친구는 외로웠던 시간을 토로했어요. 엄마는 딸을 안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공허한 집에 혼자였던 아내들에 대한 응어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안함을 고백하는 입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까지 친구는 10살 꼬맹이였던 그 시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안함을 표한 순간 친구도 엄마도 그 시절을 깨고 나올 수 있었죠.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유천의 당신의 지갑에는 얼마의 사랑이 있나요? 꿈과 사랑에 빠지면 다른 누군가 이별을 하겠죠. 한 병, 두 병 내 키가 자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더 작아질 텐데.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나요? 앞에 친구처럼 가족을 용서하거나 선생님을 용서하거나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겠죠. 여태껏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용서의 시작은 잘못함을 고백한 데서 시작하더라고요. 용서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가슴엔 미움과 분노가 찹니다. 원망은 쉽게 잊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움이 복수라는 끔찍한 괴물로 변하기 전에 사과하는 것이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죠. 내가 꺼낸 말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내가 보낸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했음에 미안하다고 해요. 누군가 제게 물을 수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미움을 평생 안고 살고 싶으냐고요.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잊으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용서하란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친구처럼 과거에서 벗어나 새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슬픈 기억의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곳이 아닐까요? In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hile I ain't. And I didn't want to write a song cuz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비옥한 토지에서 세 갈래의 잎을 틔우는 노륵이란 꽃이 있습니다. 흰색과 분홍색의 세련된 꽃잎과 사뭇 다르게 토속적인 느낌의 이름을 가졌는데요. 꽃이 핀 후 나오는 잎 모양새가 노루의 귀를 닮아 노륵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귀여운 꽃이 지닌 뜻은 꿈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네요. 꿈이란 기억꽃을 피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겐 꿈이 있나요? 아직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때 가졌던 꿈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썼던 꿈들은 지금 밑밖에 꺼낼 수 없을 만큼 크네요. 내가 쓴 꿈들은 하나같이 크고 장대했는데 시험과 학교 진학을 몇 번 거치고 나니 사라져버렸어요. 어느덧 우린 빈 장래희망 칸에 꾸역꾸역 답을 써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을 재어보다가 꿈 하나를 작성했죠. 저는 그 꿈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꿈이 없는 상태를 벗어나 즐거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도 새가며 일을 했죠. 너무 바빠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득 공부하다가 꿈을 이룬 선배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꿈을 이뤄 행복하냐고요.
답은 아니랍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원하던 걸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나 해서 제빵사의 꿈을 이룬 선배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또 아니랍니다. 그토록 원하던 직업을 가졌지만 꿈이 현실이 된 순간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꿈이라는 간드러지는 껍데기에 속은 느낌이라 할까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량과 밀물처럼 밀려오는 스트레스에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더욱이 이 일과 내가 진정으로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 회의감마저 든답니다. 지금껏 이걸 위해 노력한 시간이 헛되게 되는 것일까 서글픈 마음이 들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꿈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꼭 꿈이 직업이어야 하는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꿈을 직업이라 정의했고 우린 아무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꿈과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계발 책을 읽다 보면 더 큰 꿈과 포부를 요구해서 힘이 나긴커녕 얼마나 더 열심히 하란 건지 한탄만 나오지 않던가요? 우리의 꿈은 왜 직업일까요? 직업은 목표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렇다고 꿈을 직업으로 삼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꿈을 직업으로 선택한 후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 실패감을 느낄 수 있단 거예요. 힘들어서 일을 포기하려 할 때 지금껏 그걸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부정되는 느낌이 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무도 우리에게 꿈을 못 이뤘을 때와 꿈이 나와 맞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책임지지 못할 방대할 목표의식만 제시했죠. 그래서 저는 삶의 행복을 위해 꿈을 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으로 정하고 싶나요? 에릭남의 길.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바라고 싶. 오늘 1부에선 플라타너스로 용서를, 2부에선 누르기로 꿈을 그려봤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곧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움을 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빙하처럼 온가슴을 녹여 속 안의 고통을 없애보도록 해요. 요즘 막막한 경제 상황과 취업 현실 때문에 좌절하는 학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꿈 없는 사람이라고 혹은 작은 꿈을 가졌다고 위축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꿈을 한낱 직장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축 처진 어깨를 펴고 다니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조세경 PD, 기술의 이선영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